아이템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선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선서! 와, 이 정도로 퀄리티를 올린다고? 마나! 저번 세일 영상 댓글에서 역시즌 코트 추천 요청이 있어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가격도 괜찮고 가격을 떠나 디자인도 너무 괜찮은 코트들을 많이 발견해서 오늘은 역시즌 코트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 아이템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선서 하나만 하고 갈게요. 다 같이 따라 해주세요. 선서! 첫 번째,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섯 번 생각해본다. 두 번째, 제품별 시책 사이즈표를 잘 확인하자. 그 외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모두 세일 가격 대비 퀄리티는 보장이 되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키장남들, 코트를 살 때 기장이 길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169인 저도 기장 108, 110 이상의 코트를 잘 입고 있거든요. 안 입어버릇해서 겁이 나는 거니까 조금만 용기를 내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즌 오프 효과가 적용된 코트를 살 때는 패턴이 있거나 시대의 트렌드를 너무 많이 타는 코트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괜히 싸게 샀다가 나중에 못 입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가격 순으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더티뮤의 울 발막한 코트예요. 더티뮤가 디자인은 이쁜데 예전엔 퀄리티가 별로다 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요즘 상향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봐볼게요. 이 제품 현재 정상가 219,000원에서 98,550원으로 세일 중인데 일단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형적인 발막한 코트에 벨트 디테일 그리고 맥시한 실루엣이 나와요. 원단은 울, 나일론 캐시미어 혼방인데 혼용률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기장이 가장 작은 사이즈 기준 110cm이기 때문에 170 이상의 분들이 착용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세일가 대비 좋은 코트임은 확실해서 디자인과 컬러만 마음에 드신다면 돌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사일런스의 솔리스트 오버사이즈 캐시미어 코트인데 인사일런스가 이제는 코트 맛집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정도로 매 시즌 완성도 있는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소개해드리는 솔리스트 제품은 인사일런스가 이 3년 전부터 매년 출시하고 있는 스테디 아이템인데 세미 오버핏의 굉장히 기본적인 싱글 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정상가 248,000원에서 174,000원으로 솔직히 세일가가 좋긴 한데 코트 입문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실제로 입어보고 기본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기엔 조금 부족했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약간 롱한 기장에 싱글 코트를 사고 싶어요 하시는 입문자분들은 돌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마갈인데 이 브랜드는 초창기에 코트 자체 제작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겨울 장사만 해도 한 시즌의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는 자본이 돼서 팬덤도 깊고 제품 자체 퀄리티도 보장되는 브랜드로 저도 참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인기 브랜드라 그런지 쓸만한 아이템들은 거의 다 나갔지만 근데 그 중에도 매력있는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발의 오버핏 더블 코트예요. 정상가 422,000원에서 243,000원에 판매 중으로 이게 전체적인 태도 정말 이쁘면서 일단 컬러가 굉장히 영롱해요. 자, 가까이서 보면 고급스러운 강택감이 쫘르르 흐르는 게 보이시죠? 원단은 울 나일론 캐시미어 5% 혼방인데 마마가리가 원단을 진짜 잘 쓰기 때문에 원단은 믿고 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 기준 기장도 108.5cm로 키가 165 이상만 되신다면 롱한 기장감으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진짜 강추 드릴게요. 다음은 비슬로우 발막한 코트 헤링본 패턴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2019년 최고의 코트였어요. 약간 이 발막한은 우아한 자태보다는 퍼포함이 느껴지면서 투박한 맛도 있는 남성적인 미가 돋보이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컬러 말고 이 헤링본 패턴이 전체적인 컬러 바레이션도 좋고 원단의 조직감이 굉장히 재밌어서 코디의 빈 여백을 코트 하나만으로 알차게 채울 수 있었어요. 기장도 작은 사이즈 기준 107cm로 169인 제가 착용 시 롱한 기장감으로 착용하기 딱 좋았네요. 현재 30% 할인가 265,300원에 판매 중인데 할인은 해도 너무 비싸죠. 그래도 할인가 대비 정말 멋진 코트니까 취향에만 맞으시다면 바로 돌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제 최애 브랜드로 자리 잡은 브랜드 벌스데이 스투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딥그린 컬러예요. 딱 이 제품은 클래식하고 정갈한 더블 코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피크드 라펠을 사용해서 좀 더 포멀하고 그레시한 무드가 나는 그런 더블 코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영롱한데 코트를 사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컬러예요. 이게 혼용률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원단의 컬러는 함부로 따라할 수 없거든요. 이 제품은 울 100% 코트인데 아마 캐시미어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이리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울도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혼용률만 보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디테일하게 판가름하기가 힘들어요. 또 소비자 입장에
입장에선 디테일하게 판가름 하기도 힘든 게 한정인데 어느 정도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단의 광택감이나 텍스처를 볼 때는 확실히 높은 그레이드의 울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레시하고 중후하면서 좀 새끈한 그런 코트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셔터의 발막한 롱 코트예요. 오늘 발막한 코트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셔터는 2017년에 론칭한 브랜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를 옷에 잘 녹이는 브랜드예요. 가격은 30% 할인가 348,600원에 판매 중인데 세일가도 비싸긴 하지만 저랑 디테일하게 보시면 마음이 훅 가실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을 보시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발막한 코트와는 다른 무드로 광택감이 있는 원단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손목 장식과 아웃포켓을 차용해서 캐주얼한 무드도 가미된 아주 모순적인 디자인인데 이 제품은 딱 믹스매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애 코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다크블루로 유니크하면서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 나네요. 원단은 울, 나일론 혼방인데 원단을 자세히 보시면 광택감이 고급스럽게 살아있고 부들부들한 게 가공을 참 잘한 원단인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 기준 기장도 106cm로 키 장남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롱코트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굿! 마지막은 포커페이스 닥터 코트예요. 일단 이 브랜드는 제가 여러 아이템을 겟해보는 느낀 게 퀄리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였어요.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면 디테일부터 원단 등 와 이 정도로 퀄리티를 올린다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닥터 코트는 포커페이스에서 몇 시즌째 같은 디자인으로 원단과 패턴을 수정해가며 출시되고 있는 스테디 아이템인데 보시면 전체적인 핏감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테리 클래식의 근간을 두고 전체적인 패턴이 구성된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막 튀는 디테일링은 없지만 카라부터 구석구석 간결한 디테일의 믹스가 엿보이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단이 캐시미어 50, 울 50이에요. 기성 코트에서 이 정도의 혼용률이 흔치 않은데 역시 포커페이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할인가 238,000원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고퀄리티의 세일 코트가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제품은 정말 고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전체적인 핏감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굉장히 스탠다드한 핏감에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 기준 기장이 110cm인데 170 이상의 분들이나 키가 크신 분들이 착용해주시면 더 멋질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를 살 때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자라는 마인드인데 이게 각자의 지갑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가격대의 코트를 준비해봤어요. 확실한 건 코트는 가격에 비례해요. 그만큼 비싼 제품은 퀄리티가 좋다는 얘긴데 현재 세일도 큰 폭으로 진행 중이고 합리적으로 높은 그레이드의 코트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만큼은 조금 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바야흐로 세일의 계절이니까 혹시 오늘 영상 반응이 좋다면 7월은 아예 세일 컨텐츠 시리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